HTS는 이런 기능도 있다라는 거 하나 좀 보여주실 만한 거 있어요? 신기한 예. 기능? 좀 이제 고급 기능이 보통 이제 그래서 고급 중에서도 이제 최상 최소 고급이네요. 예. 근데 요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좋은 기능인 거 이건 집에 가서 예. 당장 해보고 싶다. 예. 와 확실히 더 훨씬 많은 예. 거잖아. 아 이거 괜찮은 기능이네. 예. 예. 와 진짜 저는 컴퓨터부터 사러 가야겠어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HTS 한번 배워봅니까 그럼 지금? HTS 한번 들어갈까요? 네, HTS 네. 한번 가야지. 딱히 이거랑 다르진 않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뭐 MTS보다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사무실에서 하신다든지 집에서 하신다든지 컴퓨터로 하실 때는 이제 훨씬 이제 마우스나 키보드를 이용하시니까 훨씬 더 편하게 그리고 이제 화면이 넓으니까 뭐 차트 같은 거 이런 거 보실 때는 네. 좀 더 편하게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MTS보다 훨씬 이제 그 UI라고 하죠. 이제 사용하시는 UI가 훨씬 유저 편하고 유저 인터페이스 네. 잘하시네요. 사용자 이용 환경 있어 보여.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요즘 MTS는 뭐 현재 거 하면 관심 종목 뭐 무슨 화면 이런 게 다 따로따로인데 네. 보통 이제 종합 화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식 종합. 예. 그러니까 초보자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은 요 화면 하나면 거의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요. 종합 화면 하나로. 예, 예. 여기 보면 메뉴에 종합 화면이라는 게 여러 개 있는데 네. 보통 이제 하나만 뭐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거를 보면 관심 종목이라고 해서 아까 네이버 봤으니까. 기존에 등록해놨던 걸 부르는 건데요. 관심 종목을 여기서도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차트를 따로 키지 않으셔도 종목을 선택하면 차트를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오늘의 주도 업종이 뭔지.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뭐 보통 얘기하면 테마. 테마별로 이렇게 있구나. 예. 그래서 뭐 예, 요게 이제 뭐 백신이라든지 뭐 삼성페이 관련 이런 종목들을 다 보실 수 있고요. 와. 진짜 많다 테마. 예, 여기 테마명으로 하시고 검색을 하시고 검색도 돼요? 예. 전 증강 현실 궁금하네요. AR 관련해서는 AR 관련은 이제 뭐 게임이라든지 뭐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죠. 야, 되게 상세하게 예. 뭔가 예. 내가 알아보지 않아도 미리 정보를 그렇죠. 굉장히 많이 알려주네요. 신기하다. 오, 괜찮네.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기관 동향도 이제 외국인이 오늘 많이 사고 파는 게 뭔지. 그다음에 이제 오늘 시장에서 코스피는 개인이 많이 사고 기관과 외국인이 많이 팔잖아요. 네네. 보통 이런 빠지죠. 네. 왜 빠지나 보면 이제 이런 걸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한꺼번에 보시는 거고. 그다음에 나의 이제 잔고가 어떤지. 이거 보시는 화면이 이게 지금 주식 종합에 다 들어 있는 그렇죠. 거예요? 예. 와. 그래서 이제 요 밑에도 이제 밑에는 이제 또 다른 정보들이 나오는데 어떤 증권사에서 많이 파는지 그다음에 이제 이 종목에 이제 신용 잔고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통 이제 신용 잔고가 많아지면 개미들이 많이 사기 때문에 약간 위험하다 뭐 이런 거라든지 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신용하고 공매도 대차 공매도가 많다 아니면 대차는 이제 어디서 주식을 빌려다가 네네네. 하는 거니까 네. 대차가 많다 그러면 이제 종목이 위험한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요 안에서 다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거보다 확실히 더 훨씬 많이 보인다. 예. 네. 여기서 그다음에 이제 뭐 이 종목에 대한 뉴스라든지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매수매도를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쪽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아까 보셨던 호가창 그다음에 아까 맵테스에서 보여드렸던 이제 장중 추정이라든지 외국인 기관 추정이 이 화면에서 한꺼번에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고급 기능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네. 요 화면 하나면은 다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우리가 쓸 기능은 아니지만 네. 야, 이 HTS는 이런 기능도 있다라는 거 하나 좀 보여주실 만한 거 있어요? 신기한 예. 기능? 좀 이제 고급 기능이 네. 여기에 보면 이제 종목 검색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종목 검색이 뭐지? 그러니까 종목을 어떻게 찾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배당주를 투자를 하고 싶은데 네. 배당주 중에서 시가배당이 4% 이상인 종목만 내가 다 보고 싶다. 아니면은 영업이익률이 20% 이상인 종목만 보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겁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보통 이제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은 야, 이 종목 좋대. 그 종목 그냥 사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종목들을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투자하고 싶은,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많이 사는 종목을 내가 하고 싶은데 외국인이 네. 많이 사는 종목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목들을 자기가 추려주는 거거든요. 아,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게 교차로 외국인이 30% 이상 사는 종목 중에 배당을 2% 이상 주는 애를 찾고 싶다. 아, 그럼요. 돼요? 예.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교집합. 그래야 종목이 압축돼서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자기가 계속 넣는 거예요. 이거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보통 이제 그래서 고급 중에서도 이제 최상. 어, 진짜 고급이네. 예. 근데 요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내가 거래소인지 코스닥인지를 선택을 하세요. 그럼 보통 이제 코스닥만 하시는 분들은 코스닥 하면 여기. 그 다음에 나는 이제 가격이 네. 현재가 범위라고 나왔는데요. 네. 현재가가 여기 있는데 나는 10,000원 이상에서 20,000원 이하인 종목만 보겠다. 아, 그런 것도 네. 있어요? 왜냐면 나는 이제 뭐 1,000원짜리 이하 종목, 보통 네. 동전주라고 하죠. 네. 그런 건 안 하고 네. 나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10,000원짜리 이상인 종목이나 5,000원짜리 이상인 종목만 사겠다 네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요거를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하여튼 만원 네. 2만원 한번 네. 가볼게요 그러면. 네. 네. 뭐 나오나 한번 봅시다 이거. 네. 여기 이제 나오는 종목들이 가격이 이 조건에 다 맞는 애들이에요. 예, 만원 이상짜리만 나오잖아요. 네. 예, 그래서 좀 더 줄여봅시다 이거. 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재무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 쪽을 보면 성장성이 있는 종목. 여기, 순이익이 증가하고 네. 있다. 영업이익률 증가율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 순이익이 증가하는 걸로요. 아, 순이익이 증가요? 네. 갑자기 흥분하셨는데? 네, 순이익 증가율이 네. 상위 100위 종목만 보겠다. 상위 100개만. 네. 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종목이 줄어들어서 아까 보시면 만 원에서 2만 원 종목 중에서 이 전체 그러니까 순이익 증가율이 100위 안의 종목 들만 추린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셔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 이제 배당률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여기 이제 배당률을 자기가 조정을 해서 네. 여기 이제 진짜 좋은 기능인 거 같아요. 이거 집에 가서 당장 해보고 싶다. 이 배당률 결산 있잖아요. 네. 여기 이제 순위로 이제 100이다 뭐 하면 여기서 이제 압축이 돼서 그 중에서 또 하겠죠. 여기에 없어. 배당을 많이 하는 성장. 보통 이제 성장주들은 배당을 많이 안 하죠. 왜 그러냐면 성장이라는 건 주가가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압축을 하셔서 보고 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서 이제 자기가 보신 다음에 MTS에서 그 종목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예. 이거 다시 한번 예. 어디 가서 볼 수 있죠? 주식에서 예, 종목 검색. 요거는 이제 모든 증권사에서 다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 네. 특히 저희 증권사는 아주 파워풀합니다. 아, 이거 괜찮은 기능이네요. 예. 와, 이게 핸드폰으로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이제 이거는 이제 작성을, 이거 아까 작성을 했잖아요. 네. 그건 핸드폰에서는 복잡하기 때문에 못하고요. 이렇게 HTS에서 하신 거를 핸드폰에서 이제 뭐 지하철이라든지 커피숍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자기가 찾으실 수 있어요. 좀 주식을 조금 이렇게 그래도 몇 년 하시고 뭐 이런 분들은 HTS를 많이 하시겠네요. 그럼요. 예. 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많이 투자를 하신다든지 그 다음에 뭐 내가 이제 오래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많이 아시면은 HTS를 많이 사용을 하시죠. 일단은 오늘 이 기능을 다 배울 수는 없을 것 같고 예, 예. 아까 보여주신 기능들로 충분히 이제 자극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예, 자극을 받은 예, 예. 와 진짜 저는 컴퓨터부터 사러 가야겠어요. 여러분 아까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타사 대체 아, 예, 그거 예, 잠깐 예. 설명드릴까요? 예, 그리고, 예. 보통 이제 온라인 센터나 뭐 이런 쪽에 있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은행 이체 보통 그쪽에 있습니다. 네, 네, 네. 대체 보면은 여기 타사 이체 출고라고 있습니다. 아, 타사 이체 출고. 네, 그러면은 여기에 내가 어떤 종목이 있으면 네. 어느 증권사로 옮길 건지 여기 하시면은 네, 그쪽으로 출고가 되고요. 많으신가봐요. 네. 미래에서 대우를 좀 옮기려고 그래. 보시면은 아주 저렴하게 하실 수 있도록. 고액 계좌 같은 것도 뭐 큰 문제 없이 됩니까? 하루에 한도 그런 거 없어요, 이런 거는. 아, 대체 출고는 없습니다. 네. 그 미래에서 갑자기 좀 큰돈 들어오면 그럼 전제 아세요?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MTS 어드밴스드 과정 그리고 네. HTS 기초 및 심화 과정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 미래에셋 대우의 김도형 수석 매니저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어 느끼해. 오늘은 EDF라고 하나, EDF? 난 그런 거 몰라요, 그거. EDF 전문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윤재홍 매니저라고 합니다. 네. 근데 ETF가 언제 시작된 거예요? ETF는 2000년 전에 이제 2000년 전이면 말씀을 좀 예수 시절부터 있었단 얘기예요. 그 좀 제가